네, 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이 게임이 뒤가 보고 싶단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명작 슈퍼로봇 대전이 많은데 왜 이게 제일 잘 나가는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왜 이런 재미없는 게 잘 나가는가. 예, 여러분들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하라는 거지. 알았어. 예, 웃긴 걸 보여드릴게요. 메타스가 있어. 이게 변형이야, 변형. 예, 메타스가 있죠, 변형. 변형. 그대로야! 변형이 안 되잖아, 진짜! 변형이 안 돼. 에이구, 에이구. 엑셀로, 이제. 저기 어디 있는 거야? 저 위쪽에도 있나? 아니잖아. 아, 왜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어, 이것들은. 아, 여기도 있네? 아이 뭐 쟤네들 둘 정도는 뭐 이제 카미오 같은 애들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내려가. 이런 애들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백식하고 내려간다. 암으로도 내려간다. 아씨 공격 안 되는데. 공격 범위 없으면 공격을 하지 마 그냥. 암으로는 내려가.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도 내려와야 돼. 아이.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에서 얘네들은 카미유로 잡는다. 수리가 있네? 야 보급과 수리의 차이는 뭐야? 보급해봐야 수리도 다 되는데 뭐야? 영문을 모르겠어 이 사람들. 방어력이 올라가네? 응. 그럼 저기다 올려놔야지 얘들은. 아 여기다 여기가 제일 좋네? 응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다. 그럼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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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게임이 너무 느려. 느려요. 뚜뚜루루루루루. 우리 팀의 에이스야. 엑셀. 뚜뚜루뚜뚜. 이걸로도 한 방에, 뭔가 한 방에 가면 좋은데. 한 방에 안 돼, 이 게임은, 일단. 뚜루루루. 뚜뚜뚜뚜뚜뚜. 차라리 땀 무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차라리 두 방씩 노려볼까?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놓는 게 낫잖아. 가만 있어봐. 응, 여기다 놓는 게 낫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 편에서 수리해도 경험치 올라가네? 저번 편에서 뭐 건담 마크2가 세대가 있는 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세대가 맞아. 세대가 맞습니다. 내가 왜 그거를 몰랐지? 왜 두 대로 기억하고 있었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간에 하나 한 대가 색깔이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해를 했나봐. 원래 세대였어요. 뚜뚜뚜뚜뚜뚜. 그거 말고도 이제 티탄즈가 자쿠를 왜 쓰냐, 그거는 내가 편집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하이작 있잖아, 하이작. 티탄즈 자쿠 쓰잖아. 왜 그랬을까. 제타 건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타 건담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안 본 지가 오래됐어. 뭐 몇몇 로보데니는 본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니까 뭐 기억이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옛날에 안 보고 슈퍼로봇 대전만 하고 그랬는데
뭐 좋아하는 건 봤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왜 이거를 로보데니를 다시 파게 됐는가. 슈퍼로봇 대전 K란 게 있어. 미스트 씨가 나오는 거. 예, 망작으로 유명한 슈퍼로봇 대전 K. 그거 나올 때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 왜냐면은 내가 아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거. 최신작만 나와가지고 맨날 뭐 타이탄 3 이런 거나 보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블로그에 뭐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아 큰일 났구나. 이제 슬슬 슈퍼로봇 대전이 세대가 바뀌겠구나. 이제 시대가 바뀐다. 그걸 깨달았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봤어요. 뭐 이제는 뭐 현존하는 로보데니는 거의 다 보지 않았을까. 부시 이제 로보데니를 보다 보면은 짜증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엄청난 쓰레기가 있어. 예, 노부나가 더 풀 그런 것도 있고 뭐 알드노아 제로. 그런 것들에 비하면 건담 에이지 같은 거는 명작이야. 건담 에이지가 흔히 망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괜찮아요. 세상에 망작이 너무 많아 일단. 그러면은 예, 여기서 편집하자. 뭐 대충 엑셀만 있으면 깨져 일단은. 엑셀이 너무 쎄. 2분만 있으면은 일단 기본은 돼. 자 티탄즈에 가라. 카크리콘인가? 아니네 제리드네. 숨겨진 유닛이라든가 그런 고차원적인 게 이 게임에 있을 리가 없어. 아니, 왜 저렇게 세죠 인간. 가만 있어봐. 집중을 써야 돼. 안 맞네? 세상에? 가자! 암으로! 이키마스! 이키마스! 하아! 이제 두 마리 남았다. 보급. 보급. 아, 요거는 2만이야, HP가 왜? 저거 어느 적으로 잡어? 몇 대를 쳐야지 제가 없어져? 아, 참, 진짜. 가자. 역시 리가지. 요새 나는 슈로데하면서 리가지를 너무 잘 키우는 것 같아. 일단 왠지 리가지가 쓰고 싶어져요. 아니 저 전화물 뭔 수로 잡어. 나 암으로에 올인한다. 암으로 이키마스. 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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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지구의 최고. 가자. 카크리콘이고 나발이고. 좋았죠, 좋았어요. 라이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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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밑에 HP 2만짜리 저거 어떻게 잡어? 탑이 안 나온다! 이거를 5방을 부어도. 15,000인데. 참나. 환장하겠네요. 예, 경험치 노가다 나자, 예. 무조건 11인가봐? 엑셀을 노리나요?
한 대도 안 맞았어 지금까지 이 사람. 레벨의 영향이 너무 커 이 게임.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나은 거네. 이래다 또 뭔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옛날 수로 된 그런 게 있어. 키워놨는데 못 나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키운 애가 못 나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골고루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 이 게임은 그런 고차원적인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아 쟤는 오지도 않고 뭐가 한 짓이야 좀. 아 안돼 요새 유튜브는 내가 이것들이 음성 인식을 할 기술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이제 목소리가 짜증나는 톤이고 그러면은 부적절이래. 기술이 없으면 하지마 심의를.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인공지능이 심의를 한다는 거야. 아유 어? 저분들은 남아있어라. 아니 기술이 있으면 몰라 내가. 기술이 있으면은 내가 따르는데 기술이 없어 일단. 지형의 효과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네. 여기다 이거를 어느 세월에 잡아요. 아 달지도 않아 너무 쎄. 참나 내가 널 잡아주고 말겠어 이것들아. 아 열혈 같은 거 없냐? 그런 거 없어? 없냐? 뭐 기력 같은 건 없나봐 일단. 아 그냥 괜히 약한 걸로 치느니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왜 저놈들은 뭐야 어디다 튀어나온 거야 지금? 에헤이 이것들이 진짜. 아이 맞았어잉. 아 왜 이렇게 쎄? 하! 이키마스. 조금 가망해 보인다. 한 턴에 7천은 날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7천을 날릴 수 있다는 거는 3턴이면 잡는다. 할만해.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허! 뚜뚜루뚜뚜뚜. 먼저 아우! 갑자기야. 나 왜 저거에 놀라고 있지?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잡아! 씨. 아씨. 이제 잡을 수 있어. 보급. 술이 녹아다는 포기하기로 했어. 10일밖에 안 차. 10일. 보급은 65가 차는데 그렇다는 거는 30번 해야지 레벨이 1이 오른다는 건데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안 해. 아 진심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재밌나? 예,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 호기심이란 게 무서워. 아유. 진짜. 가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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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 아씨. 잡음. 좋았어. 내가 자금을 얼마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냐? 그냥 엑셀한테 몰아줘야 되겠다 이 게임은. 엑셀 말고는 다 그냥 그래. 아무로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래. 뉴 건담이 나오면 키워줄 수도 있어 내가. 자. 아 브라이트를 왜 노려 진짜.
아 이건 그냥 깬 거나 마찬가지야. 깬 걸로 치자. 넘어가. 뭐냐 왜 다 잡았는데 안 끝나냐? 왜 다 잡았는데 안 끝나? 뭐야? 작전. 모함이. 응? 적 전멸했는데 뭐가? 적이 전멸했는데 뭐가? 왜 이거 안 끝나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안 끝나? 야 왜 안 끝나? 저게 남아있다고? 할래? 아닌데? 왜 안 끝나? 야 이제 저게 없어? 이거 왜 안 끝나 이거? 전환부터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끝나 이거? 아 세이블 괜히 했어 이거. 큰일 났다. 아이.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잖아. 아니 왜 안 끝나지? 할래? 아니 맵 구석에 적이 숨어 있어. 아 진짜 숨어 있어 얘가. 구석에 짱 박혀 있어. 이거 잡느라 또 날렸잖아 지금. 가라 가라 핀판을. 아니 저 소드브레이커지. 하자. 따씨 좋았어. 격이 다르다. 조금만 개조하면 이제 한방에 잡을 것 같은데 저걸. 그러면 게임이 정말 쉬워지는데. 깼다. 이거 조금만 더 개조하면 될 것 같은데. 오 돼. 허! 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재개조. 돈이 모자라. 암으로가 잘 못 피하던데. 암으로를 개조하나? 아니 이엔도 필요 없고. 돈을 아끼자. 좋았어. 가자. 이제 적을 한 방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자. 6화 이번엔 누가 나오냐. 뭔가 특기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슈퍼로봇이 나올 것 같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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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아군이 필요해. 어? 옮겨. 함장 12시 방향에 새로운 뭔가가 한기가 왔습니다. 누구야? 아군! 아군! 개타! 개타다! 개타! 야! 슈퍼로봇 대전 액션에 개타 안 나와! 응? 왜 나왔어 너? 개타가 안 나오는데 예언에 실패했구나. 뭐 이래놓고 깜짝하고 나온다든가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CSC 뚜뚜루뚜뚜. 활력은 뭐야? HP가 응? 신뢰하고 뭐가 달라 이게? 변형 안 되잖아. 왜 안 되냐? 뭐 잘못됐냐? 야, 개타가 변형이 안 되면 어떡해? 왜 안 되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왜 안 되냐 변형이. 아이씨. 야 그럼 정신기도 혼자야 너? 뭐야 이거? 이러니까 슈퍼로봇 대전 액션에서 개타가 잘리지. 참나? 뭐야 저게? 오 기계수다. 기계수와 메카자우루스. 얘네들은 별거 아닐 것 같다. 이거 이 맵은 별거 아니야. 가. 너 혼자서 쓸어버려. 어, 노력이 생겼어. 노력. 노력. 어. 날려버리세요. 너희들은 건드리지 못해 얘를. 거의 풀게 줘야 지금.
야, 근데 HP는 왜 이렇게 높아? 짜증나게. 이거는, 야, 이거는 아슈, 액션 말고는 딜이 안 들어가, 이러면. 장난해? 아니, 게임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나 지금까지 리셋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리셋 노가다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뭐야? 짜증나게. 아, 맞다.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아. 브라이트 레벨을 올려놔야 되는데. 아니, 왜 변형이 안 되지? 원래 안 되나? 하여튼, 예, 슈퍼로봇 대전 X에 게타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았어.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노력 걸고 잡아볼까? 저기 또 나올라나? 아니야, 이 게임 지금까지 증원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노력을 걸고 얘를 잡아가지고 이 게임은 레벨이 짱인 것 같아. 가자, 얼마 다냐? 얼마? 4천! 4천 가자! 아, 조금 부족하네? 그래도 충분히 데미지가 뜬다는 거. 이 게임에서 데미지가 뜨는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기술. 가자! 나머지 애들 움직일 필요도 있냐? 액션만 가지고 다 깨겠다, 이거. 아!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잘못했어. 아이. 아, 잘못 골랐어. 아이. 오, 연출 봐라. 윙키 슈로데보다 더 좋아. 아, 쇼드 브레이커 썼어야 되는데. 레벨을 올리자, 그러면. 엑셀 혼자 다 깨는 게임이 되는 거야, 이제. 아, 잔탄이 부족한 게 흠인데. 소드브레이커가 지금 잔탄이 4발이야. 충분히 버틸만 하다. 노력. 노력! 소드브레이커로 날려버려요. 으아! 엑셀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게임 만든 사람? 호이. 아, 조금 모자라다. 아, 모자랐다. 너희들 그냥 할 것도 없지 않냐, 그냥? 너희들 왜 있냐? 게타가, 아이, 아이씨! 잘못 건드렸어요. 저 능력치를 봤어야 되는데, 무기가 세면 내가 쟤를 쓸라 그랬거든? 아, 아군 상태 보소, 이게. 아군의 상태가? 이게 게타인데, 게타빔. 게타가, 조금 쎄. EN30에 2200이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게타는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반격을 못 하잖아, 얜 또. 반격이 안 되네? 아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이동력이 빠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빠르네. 빠르네. 미안. 내가 너무, 널 너무 우습게 봤다. 미안. 보급해줘야 돼. 도로로로로로로로로 보급 암으로 이키마스 이키마스 뚠뚠뚠뚠뚠뚠. 게타는 버리기로 합시다. 반격이 안 돼. 이 게임은 반격이 중요한데 반격이 안 돼. 이 게임은 액션만 있으면 돼. 노력. 네, 이제 적들이 이제 노력 플랩 간다. 이 게임은
경험치는 고정인가봐. 고정 레벨이 높아도 경험치가 잘 들어와. 그러니까 노력을 쓰면은 순식간에 강해질 수가 있다. 하아 후이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날려버려. 그냥 귀찮어. 다 날려버려. 싹 다 불태워. 태워버리세요. 불태워라. 와, 왔어. 이제야 좀 게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아, 브라이트를 노리냐 왜? 메카자우루스 버드. 브라이트도 보급을 반복해서 상당히 세. 아군 3위의 레벨. 이거 봐. 날려버리세요. 엑셀혼자 다 해먹어라. 우리의 희망, 우리 최고의 에이스 가라. 와, 너무 쎄. 너무 쎄. 이 정도로 쎌 줄은 몰랐는데요. 이 정도면 브라이트는 아니야. 브라이트는 아, 안다. 활력은 뭐야? 그래서 그냥 근성인가 봐. 근성 수로대로 치면 근성이다. 근데 왜 변형이 안 돼 이것들은? 지상 비야? 공중에 어떻게 뛰어? 아, 저기 공중에 있어야 돼. 얘는 뭐야? 그래서 얘는 지상의 A인데 별 차이가 없나 봐요. 노력! 노력하는 남자. 멋지다, 노력하는 남자. 가자. 이 맵은 이제 깬 것 같아. 깼어. 깨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속도가 좀 붙는다. 확실히 센 놈이 하나 있으니까 속도가 붙고 있어. 좋았어, 레벨 18. 좋았어. 깨버리고 말았어. 가자. 깨타 빔. 강강강강. 아싸. 열혈이라도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생기네요. 아, 노력을 쓰기에는 부족하다. 괜찮아요. 이 맵은 깼어. 순식간에 깨버렸다. 가지. 뭐 또 맵의 구석에 적박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그리고 유튜브에 아까 말한 그 18 그거는 욕이 아니에요. 숫자야. 이런 게임 하다 보면 숫자를 말할 수밖에 없어. 이제 큰일 났어 유튜브.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2018년 이러잖아. 이러면은 이제 다 부적절이야. 이제 신년 인사도 하면 안 돼. 아, 또 있네? 또 있네? 세상에? 아니 말이야, 얘 왜 HP가 왜 16,000이야? 야, 이씨형! 얘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사거리가 7이야, 7! 반격이 안 돼, 얘 말고는. 너무 쎄.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브라이트는 지금 보급을 하도 해가지고 레벨이 10이야. 가속이 생겼어요. 브라이트를 주력으로 키우는 게 낫지 않아? 브라이트와 엑셀로만 가지고 깨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게임은? 브라이트 은근히 센데? 은근히 쎄. 올인을 해야 돼요.
아자. 3600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 이제 저게 안 되네. 브라이트를 키우는 게 낫겠어. 아가 아마 브라이트가 경험치를 먹으니까 좋아 지금. 장갑 짜자. 능력치가 격도 50, 사격 147. 뭐 야 응? 응. 딱히 뒤처지지 않아 브라이트. 응. 격투 153, 158. 아 왜 이렇게 세? 아 아무로 능력치는 센데 기체가 안 좋아. 아, 미안. 기체가 안 좋아 이젠. 얘는 왜 이렇게 회피가 높아? 188이라고? 아니구나. 아이 낮은 거였어. 좋았어. 가자. 아,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 야 강철의 성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마징가다. 마징가시오. 마징가다 이건. 드르른 드르르른 드뜨뜨 마징가다. 응. 아수라다. 우리의 에이스는 이제 브라이트와 나 진짜 브라이트 키워볼 거야 한번. 나 이 게임을 계속할 생각인가? 생각인가? 그래도 되나? 이 맵도 깨버릴까? 마징가 왜 이렇게 도트가 멋있어? 마징가. 오, 야, 게타보다 훨씬 좋아, 마징가. 게타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오, 장난 아니야. 사거리도 길어. 쓸만해. 오, 크리가 30이야. 뭐, 크리가 의미가 있나, 이 게임? 나 크리가 터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훨씬 센데? 게타보다? 근데 브라이트랑 내가 볼 때 이 게임 브라이트랑 엑셀만 가지고 깨져. 그리고 마징가 이렇게 얘네 셋 넷으로 간다. 아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가자. 소드 브레이크. 파샤. 얼마냐? 아! 갓셀. 갓셀 혼자 압도적 혼자. 뚜루루루 뚜루뚜뚜. 오세요. 이리 와. 좋았어. 그러면 나머진 다음 편에서 하자. 네, 다음에.